제가 임신할 줄 알았으면 남편을 죽여 사형수가 될 일도 없었을 텐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이에요. 여자 사형수 박순이 말이다. 박여인은 결혼해서 행복한 나날을 살고 있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임신 소식이 없자 죄책감에 시달려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려 남편의 외도를 허락하며 대를 이을 것을 제안했다.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남편이 새로운 여자와 살림을 차릴 생각에 박여인에게 위자료를 줄 테니 이혼하자고 했다. 박여인은 철석같이 믿었던 남편에게 아이를 낳아서 데려오면 제가 평생 잘 키울게요 라고 했지만 남편은 새 여자를 택했고 아무리 사정해도 안 되자 배신감에 박여인은 주스에 독약을 타 먹여 남편을 독살한 뒤로 사형수가 되었다. 그러나 형 집행 대기 중 배가 불러와 의무실을 찾았는데 임신 4개월이라는 진단이 나오자 숨이 턱 막혔다. 결국 아이는 낳았고 사형이 집행되자 박순이는 살고 싶어요. 아이와 함께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라며 처절한 절규를 끝으로 생을 마감했다.